선생님의 영상 수업 파티클과 옵티컬 플레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파티클 입자가 만나고 팡 터지는 모습을 해봅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요. 아, 좋네요. 여기에 사운드 이펙트가 같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재미난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 컴포지션 새 컴프에 새 컴프는 HDTV1080P 듀레이션은 100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새 컴프를 만들었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기 전에 널을 만들고요. 널을 빛이 쫓아가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 파티클 레이어는 이미터 빛을 이미터는 라이트 빛을 쫓아가서 파티클이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볼게요. 널이 움직이고 빛이 널을 쫓아가고 파티클은 빛에 나타나지도록. 자, 널부터 먼저 만듭니다. Ctrl Alt Shift Y. 자, 널 레이어는요. 3D를 켜줍니다. 자, 이렇게 3D를 켜주고요. P 눌러서 포지션 열고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 열을게요.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시간은 30프레임이 널이 짠 만나는 시간이에요. 포지션 스토어치 그리고 시작 시간은 한 5프레임부터 해보겠습니다. 5프레임의 널의 위치는 우리가 1920이니까 1930 정도로 해서 아예 안 보이게. 자, 그 다음 널이 왔다가 이렇게 50프레임 정도 됐을 때 저쪽 바깥으로 외로 사라질 겁니다. 자, 널이 사라지는 시간 위치는 한 1930보다 더 많게 2100 정도 줄까요? 50프레임의 X값을 2100 줬습니다. 자, 그러면 널은 슉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자,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 5프레임에 X로테이션의 스토어치 그리고 만나는 시간 여기는 한 바퀴 90도를 회전하려고 그래요. X축으로 한 바퀴 그리고 90도.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널은 빙그르 빙그르 돌면서 만났다가 중심에 와서 슉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요 모습을 빛이 따라가게 해볼게요.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Ctrl Alt Shift L 아니면 타임라인 패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Light 빛을 만듭니다. 빛은요. 이름을 빛이 원천지 이미터라고 해서 만들게요. EMITTER. 자, 빛의 종류는 포인트 라이트고요. 빛의 세기는 100%를 할 거면서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효과는 끄고요. 이때 빛의 색상이 바로 파티클의 색상이에요. 저는 요 핑크빛 컬러를 한번 다운빛 컬러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빛의 색상을 한 요 정도 줬어요. FF1BOB. 자, 요건 하고 싶은 색상 주셔도 되겠고요. 오케이 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이 이렇게 중앙에 만들어져 있네요. 빛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P하고 포지션을 열고요. 널의 포지션 값 여기다가 포지션을 넣으려고 그래요. 1935프레임에서 합니다. Y값 540, Z값 0. 그러면 빛은 이렇게 널 끝에 위치가 왔습니다. 2m의 엄마는 널입니다. 그러면 2m 빛은 널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2m 자식의 y값을 아래로 100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빙그르 빙그르 널을 쫓아가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빛이고요. 자, 널 1을 Ctrl D 해서 하나 더 복사하고요. 복사한 널 1은 이름을 널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널 2를 U 해서 키프레임 만들어진 걸 5프레임에서 다 삭제를 하고요. 자, 키프레임을 생성한 걸 스토버치를 다시 누르면 토글입니다. 오프됩니다. 자, 그 다음 널2를 널2의 엄마는 널1입니다. 그리고 널2의 포지션을 아니죠. X로테이션을 180도 회전해 볼게요. 그랬더니 위로 회전된 널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쌍둥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2m도
하나를 복사해서 널 2를 쫓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터를 컨트롤 D 복사를 했고요. 이미터 2는 이미터 2의 엄마는 널 2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터 2의 포지션을 열고 얘는 포지션 값을 100을 줘서 위로 올려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있죠. 두 개가 쌍둥이처럼. 좋습니다. 꺾여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이때 2m2의 빛의 색상이죠. 빛의 색상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요 모습처럼 다홍빛이 아니라 조금 요런 파란빛으로 한번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빛의 색상은 이렇게 클릭해서 1965FF 한 요 정도를 줬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Y, 뉴 레이어입니다. 파티클. 오케이. 파티클에 파티클 레이어에 RG 트랙 코드, 이펙트, RG 트랙 코드, 파티클러. 자, 그 다음에요. 요게 재밌습니다. 이미터를 펼치고 이미터 타입을 라이트, 빛에서 라고 하면 빛에서 파티클 입자가 나와요. 그 이유는 라이트 네임을 우리가 아까 이미터라고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터란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뭐 포인트다 라고 하면 여기서 포인트라고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이름의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파티클의 개수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파티클의 개수는 좀 넉넉하게 한 320개, 파티클색 320개. 자, 그 다음에요. 벨로시티는 분산을 말합니다. 분산은 한 210. 그리고 벨로시티 프롬 모션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입자가 뒤를 더 쫓아올 것인지인데요.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좀 더 길게 쫓아옵니다. 자, 이때 5를 줬습니다. 벨로시티 프롬 모션은 2m 사이즈 XYZ가 500이라 많이 분산돼 있어요. 얘를 50을 줘서 짤막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파티클이 쫓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파티클 사이즈 만집니다. 파티클 마스터를 펼치고 파티클 생명도 좀 줄여볼까요? 0.1초 줄게요. 파티클 라이프. 0.1초는 3프레임이죠. 요렇게 쫓아오네요. 자, 그 다음 생명의 랜덤을 라이프 랜덤 50% 줬고요. 사이즈를 좀 올리겠습니다. 18. 그리고 사이즈도 좀 랜덤하게 사이즈 랜덤 70% 했더니 몽골몽골 쫓아오네요. 이때 요게 재밌습니다. set color, 컬러를 from right emitter, 빛으로부터 했더니 빛의 컬러가 그대로 쫓아온 모습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줬던 완성 영상에서는 팡 터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만나게 한 프레임 전 29프레임에 현재 값들의 키프레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파티클 색 스톱워치, 벨로시티 스톱워치, 벨로시티 프롬 모션 스톱워치, 그리고 라이프 생명의 스톱워치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30프레임, 한 프레임 더 진행을 했을 때는요. 자, 현재 파티클 레이어를 U 누르면 키프레임들이 보이죠? 30프레임에 갔을 땐 파티클 입자를 좀 더 키우고 싶습니다. 파티클, 여기죠? 파티클 색 900. 입자가 더 많아질 거란 얘기고요. 벨로시티, 분산을 많이 줄 거예요. 590. 자, 그 다음에 모션 쫓아오는 게 5가 아니라 좀 더 커지게 꼬랑지를 길게 하겠습니다. 27.5. 생명은 조금 길게 0.8초 줄게요. 그러면 1초가 30프레임이니까 뭐 38, 24, 24프레임 정도 되겠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작은 입자가 쭉 길게 퍼져나가는 요런 모습이네요. 아, 입자가 선명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죠. 스페어 패더.
파티클 마스터의 스페어 패더 부분을 50이 아니라 0을 줄게요. 그러면 선명하게. 자, 그리고 좀 밝은 빛처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입니다. 브랜드 모드를 add 빛으로. 그러면 입자들이 좀 더 합쳐지는 부분이 좀 더 밝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가 팡 터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모이는 시간 30프레임 바로 하나 뒤 31프레임에 여기입니다. 피직스, 물리적인, 그 중에 에어, 공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에어에 대한 옵션을 펼치고 스페어 필드, 이 에어의 구 형태의 영역은 레이디우스를 한 2200 정도를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0일 때는 2200 안에서 입자가 모여 있지만 얘가 이만치 커지면 100%가 되면 이 입자는 2200 안에 전체를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줘보려고 합니다. 자, 31프레임에 스트렝스, 강도가 0, 한 45프레임 정도로 갔을 때 우리는 강도를 100으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입자가 날라와서 팡. 이때 뭐 요것도 재밌긴 하지만 조금 더 팡 터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파티클 레이어를 U 한번 누르면 접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펼쳐집니다. 마지막 키프레임을 첫 번째가 먼저 빠르게 EG인 값을 줘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EG인 Shift F9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프의 모양은 요게 지금 그래프죠. 그래프 툴을 펼치고 내가 첫 부분을 훨씬 더 빠르게 슉 빠르다가 천천히 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만졌습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급박할수록 스피드를 빠르게 해요. 자, 그래프에서 빠져나왔고요.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와서 팡. 어우,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요 모습에 요 입자 끝자락에 이 라이트에 옵티컬 플레이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입니다. 옵티컬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 옵티컬은 옵티컬 플레이어 효과를 넣습니다.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옵티컬 플레이어. 자, 옵션 누르고요. 이때 마음에 드는 빛을 좀 찾아주는데요. 저는 뭐 기본 네이처럴 플레이어에 있는 조금 요런 빛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왔어요. 이 빛인데요. 이 빛이 요게 또 재밌습니다. 옵티컬 플레어는요, 포지셔닝 모드에 소스 타입을 2D는 직접 내가 이 포지션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펼쳤을 때 트랙에 있는 라이트, 빛을 쫓아갈게요 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트랙에 있는 빛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졌네요. 자, 합성 모드를 현재 옵티컬의 합성 모드는 add 주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빛만 아래 레이어랑 합쳐진 거죠. 아, 그런데 여기 지금 몽글몽글 오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너무 크네요. 옵티컬 플레이어에 있는 빛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빛인데요. 이게 멀티 아이리스 이 동그라미네요. 얘를 스케일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한 20% 정도로 한번 했을 때 동그라미가 작아졌네요. 한 10%만 줘도 좋겠어요. 오케이 해주면 아, 더 작아도 되겠네요. 아주 작아지게. 자, 현재 이 옵티컬 플레이어는요, 직접 이 빛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아, 다시 들어왔더니 그 조그만 게 뭔지 잊어먹었어요. 멀티 아이리스. 자, 빛이 엄청 많았군요. 멀티 아이리스. 자, 아래서부터 하나씩 해서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 자, 여기네요.
멀티 아이리스 요 빛인데요. 저는 스케일을 10%가 아니라 한 3%로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쬐끔해졌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마음에 드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빛의 모양이 나타나졌어요. 자, 요거를요. 자, 여기를 현재 여기가 좀 더 네온의 느낌이 나도록 글로우 효과를 좀 줘볼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알트 Y. 자, 여기에 이펙트 중에 플러그인 중에 저는 딥글로우라고 하는 이펙트를 넣었는데요. 딥글로우가 없으시면 그냥 글로우들을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었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글로우 효과와 함께 빛소스 뒤로 이렇게 나타나지죠. 아, 그런데 빛이 좀 세네요. 이럴 땐 옵티컬 레이어에 스케일 값을 좀 조절해줘도 좋습니다. 50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조금 작아진 형태로 요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자, 뒤에 파티클들이 쫓아 들어오고 만나서 팡 터졌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쪽만 만들었으니까요. 얘를 컴프를 뉴 컴프로 끌고 와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복사한 컴프 레이어의 합성 모드는 애드입니다. 빛으로 혼합하는 거죠. 자, 수평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훌륭하네요. 두 개가 와서 팡. 자, 요렇게 해서 파티클 그리고 빛소스 또 널 레이어 그 다음에 옵티컬 플레어와 딥글로우 효과까지 되어 있는 요런 파티클 익스플로드 팡 터지는 효과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